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방송교화 후원금으로 제작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이 교화 대불공을 이룹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마음속의 작은 이야기와 원불교 교화 현장의 다양한 울림을 전해드리는 원불교 종합 소식 매거진원, 저는 김동주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지원입니다. 스마트폰은 현대 물질을 대표하는 기기가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다수의 스마트폰의 디자인이 시작된 시점은 휴대용 음악 재생장치였던 아이팟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디자인을 완성하는데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심리학자, 기계공학자, 마케팅 전문가가 함께했다고 하네요. 사람들은 보통 디자인이라고 하면 예쁘게 만드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현대 산업 디자인의 철학은 공감과 배려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불교에서도 공감과 배려의 정신이 필요한 공모전이 있습니다. 바로 원불교 문화상품 공모전과 청소년 교화교재 아이디어 공모전인데요. 예쁘게 만드는 것도 좋겠지만 문화교화를 위해 각계각층에서 힘을 합쳐보는 것은 어떨까요?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원불교 홈페이지 또는 원불교 청소년국 홈페이지에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교화 현장 이야기로 꾸며가는 7월의 셋째 주 매거진 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인류의 희망이 되고자 한 간절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원불교 대학생과 청년들이 그 서원을 확인했습니다. 원기 101년 대학생 청년 신성회 훈련이 전무 출신 행복한 내 삶이 되고 인류의 빛이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2박 3일간 익산성지에서 펼쳐졌습니다. 이번 신성회 훈련은 영산선학대학교와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 예비교무들이 주관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했으며 27명의 입선인들이 참여한 신성회 훈련은 전무 출신 삶에 대해 진지한 고민과 체험, 서원을 다지는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결재식에서 훈련 총괄을 맡은 교정원 교육부 최정윤 교무는 이번 훈련을 통해 나는 인류를 위해 어떤 꿈을 꿀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훈련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입선인들은 2박 3일 동안 좌선과 연부를 다시 배우고 일기를 쓰며 지난날 자신을 돌아보았으며 선지님을 찾아가는 시간에는 4명의 교무들로부터 출가자들의 삶에 대한 경험담을 듣기도 했고 성탑기도식, 비전선언문 발표를 한 후 종법사님을 배하라고 법문을 받드는 것으로 훈련을 마쳤습니다. 이 가운데 출가자의 삶에 대해 강의한 원불교대학원대학교 조명규 교무는 유학기를 떠난 아프리카에서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행복에 대한 의미를 찾게 됐다고 경험담을 전하며 자신의 출가 배경을 밝혔습니다. 또한 원불교는 새 시대, 새 종교이기에 이를 실천하는 성직자도 새 성직자라야 한다고 강조하고 그것은 행복의 키워드인 마음의 원리를 알아 전 인류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설명해 대학생과 청년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훈련 셋째 날에는 입선인으로 참석해 하나의 삶을 강의한 조여주 청년이 미국의 최상류층에 대한 교화를 서원하게 된 배경을 소개했습니다. 조여주 교도는 인류 개진 운동을 통해 사람들을 행복한 낙원으로 인도하고자 했던 선대 스승님의 염원을 함께 실현해내고 싶다고 자신의 서원을 구체화했습니다. 해제식에서는 입선인들이 원대한 비전선언문을 발표해 박수를 받았습니다. 한승민 교도는 사회복지학을 공부한 전공을 살려 타인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임을 알아 이를 치유하고 변화시켜가는 사람이 되겠다고 서원했고 카자흐스탄에서 온 원정현 교도는 훌륭한 물리치료사가 돼 환자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낫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염원을 전했습니다. 입선인들은 2박 3일간 다양한 전무 출신의 삶을 체험하면서 단기 출과 과정을 마무리하고 경산 종법사님을 배알함으로써 훈련을 마쳤습니다.
부산 울산교구 신입교도들이 정기훈련을 통해 신앙과 수행의 바른 공부법을 익혔습니다. 3일 부산 울산교구청 선실에서 진행된 이번 훈련은 명칭을 알면 친숙해진다, 예법을 알면 친숙해진다, 법을 알면 자유로워진다라는 주제로 실시됐으며 신입교도들이 교도 4종 의무를 정확히 깨달아 훈련 후 일상생활에서 원불교 교도로서 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벤의 청소년 훈련원 김보선 교무, 장영선 교무의 진행으로 시작된 정기 훈련은 교군의 신입교도와 기초교리에 관심 있는 교도 40여 명이 참여해 원불교, 교당, 교도, 교조 등 원불교 기본 용어의 의미를 살피고 불전도구의 사용법과 기도식과 천도제를 올리는 마음가짐 등의 교당 예절을 익혔습니다. 훈련을 담당했던 김인서 교무는 1대1로 신입교도를 지도하는 것이 지역교당의 역할이고 교단을 향해 마음을 열게 하는 것이 교구의 역할이므로 신입교도 훈련을 진행하기 어려운 교당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하고 교구에서 시행하는 교화 교육 프로그램을 지역교당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용해 원불교를 알아가는 기회로 활용하길 바란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안교당 김재은 최현정 교도는 입교한 지 3년이 됐고 원불교에 친숙해졌으므로 법명, 사은사요, 법요도구 등의 의미를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훈련을 통해 보다 자세히 알게 됐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생활 속에서 교법을 실천하며 깨달음을 얻어갈 수 있도록 마음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를 전했습니다. 세월호 인양이 또다시 연기된 가운데 5대 종단 3만 배 철야 기도가 광화문에서 진행됐습니다. 원불교 기도회 순서에는 원불교 시민사회 네트워크가 108배를 올리며 희생자들의 해탈 전도를 발언했습니다. 이 기도회는 원불교를 비롯한 5개 종단이 함께 참여해 종교인들이 73시간 동안 3만 배를 올리는 철야 기도회 중에 원불교 차례에 진행된 자리였으며 천주교 문규현 신부, 조계종 도법 스님 등 종교인과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한 릴레이 기도는 7월 11일 오후 7시까지 3일간 계속됐습니다. 9명 실종자의 귀환과 계속 연기되고 있는 세월호 인양에 범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원불교 시민사회 네트워크는 원불교 차례의 기도회를 진행하며 희생자들의 해탈 천도를 기원하는 108배를 올렸으며 서울교구 사무국, 청소년국, 사직교당과 방학교당, 영등포교당 등의 재가 출가교도가 함께했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광화문광장 종교인 천막에서 열리는 기도식을 진행하고 있는 세월호를 기억하는 원불교인들의 모임 회원들도 30도가 넘는 폭염 속에 몸과 마음을 모았습니다. 저희가 한 주도 빠짐없이 하는 것에 있어서 이 광장에 계시는 분들이 원불교라는 종교도 있구나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시는 거가 첫 번째로 큰 거고요. 그다음에는 두 번째는 저희는 적은 인원이어도 매주 빠짐없이 한다는 원칙으로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이제 그만해도 괜찮다, 그만해도 된다라고 할 때까지는 계속 매주 목요일 날 같은 장소에서 기도를 할 거기 때문에 기도회는 설명 기도와 독경에 이어 108헌배를 올리는 것으로 진행됐으며 참여한 원불교 교도들은 한 번 절을 올릴 때마다 세월호 참사에 희생된 영가의 이름을 부르며 마음을 모았고 희생자 304명 영가의 이름을 빠짐없이 부르며 해탈 천도를 발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선명 교무는 우리들의 이 간절한 염원과 국민들의 마음이 모여 세월호에 대한 모든 의문이 해소되길 바라며 희생 영령들이 해탈 천도를 이루기를 기원한다고 전했습니다. 대종사님께서 개교의 동기에 분명히 밝히신 것은 과학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파란 고해의 그 세상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과학 문명이 세상이 잘 살게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들이 그 물질 문명을 선용하는 지혜를 갖추질 못하고 그 욕심에 우리가 그 매몰되는
우리 그 인간 세상을 예견하시고 정신 개벽을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마음 공부를 통해서 과학 문명을 바르게 선용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움을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세월호 사고는 결국은 그런 물질 탐욕의 그 결과이지 않는가? 우리들이 이 마음 공부를 더 이 사회에 널리 펼쳐가야 된다라고 그런 그 책임감도 두껍게 느끼고 이것이 올바르게 규명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는 것이 우리 원불교가 나아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